라라입니다. 오늘은 왕초보도 쉽게 그릴 수 있는 카네이션 카드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연필이나 펜으로 카네이션의 대략적인 스트로크를 연습해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심선을 그어주시고요. 좌우로 일정하지 않은 지그재그를 부채꼴 모양으로 그려주세요. 점점점 이렇게 중심선을 더 내려서 밑으로 납작하게 벌어지는 지그재그의 스트로크를 마저 그려줍니다. 가운데 부분을 중심으로 더 작은 스트로크를 이렇게 만들어 주었는데요. 이건 나중에 한 단계 더 진하게 칠할 부분이에요. 중심선을 그대로 내려서 꽃대와 인맥 부분을 그려주고요. 좌우로 길고 뾰족한 잎사귀를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송이의 꽃을 이제 그려볼 거예요. 저는 하트 테두리를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꽃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각자 원하는 프레임으로 정해서 그림을 그려보세요. 이렇게 하트를 그려준 다음에 약간 큰 납작봇을 사용해서 배경 부분이 심심하지 않게 시원시원한 스트로크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레몬 옐로우 색을 사용해서 이렇게 힘을 거의 주지 않고 빠르게 스치는 스트로크를 주어서 배경 부분을 표현해 주었고요. 그 다음에는 연한 보라색을 사용해서 이렇게 스트로크 만들어 주었어요. 하트 안에 겹쳐도 되고 안 겹쳐도 됩니다. 여러분 느낌 가는 대로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저는 세 가지 정도의 색으로 배경을 만들어주고 이제 하트 안에 꽃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조금 작은 세필봇을 사용해서 먼저 분홍 색깔 물감을 풀어줍니다. 그리고 우리 처음에 연습했던 바로 그 스트로크를 사용해서 꽃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물감을 잘 개어주시고요. 중심을 나누고 좌우로 부채꼴 모양을 만들어줍니다. 전체적으로 가로로 길쭉한 아몬드 모양이 될 수 있도록 꽃 모양을 만들어주시면 카네이션처럼 보여요. 종이는 저처럼 돌려가면서 편한 방향으로 그림 그려주시면 되고요. 카네이션은 한쪽 방향만 보고 있지 않잖아요. 여러 방향으로 그림 돌려가면서 그려주세요. 그 다음에는 카듀늄 레드 색깔을 사용해서 아주 진한 빨간색의 카네이션을 그려볼게요. 빨간색 카네이션은 하트 테두리 부분 위주로 그렸는데요. 나중에 이 하트 무늬가 잘 보이려면은 테두리 근처에 조금 진한 색깔이 위치하고 있어야지 테두리가 선명하게 보이기 때문에 빨간색을 중점적으로 테두리 부분에 위치하게 두었습니다. 크기도 모두 다 똑같이 하지 마시고 될 수 있으면 조금씩 크기 변화를 주어서 해보세요. 처음에 알려드린 스트로크가 어려우신 분들은 조금 더 두 번, 세 번 연습을 해본 다음에 들어가시면 좋을 거예요. 꽃잎 끝부분을 묘사할 때는 붓끝을 사용해서 해주시면 훨씬 더 쉽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될 수 있으면 붓끝이 아주 뾰족한 붓을 골라서 그려주세요. 그럼 더 편하실 거예요. 빨간 카네이션 역시 크기가 조금씩 다르게 다양하게 그려주세요. 이렇게 빨간색 카네이션도 완성을 해주었고요. 이제 약간 개나리색의 노란색으로 노란색 카네이션을 그려볼 거예요. 노란색 카네이션은 메인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작은 크기로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리는 방법은 모두 똑같아요. 약간 텅 비어서 심심하다 싶은 부분에 그려주시면 됩니다. 역시나 여러 방향을 향하고 있다. 종이 돌려가면서 그려주세요. 저는 중간에 종이가 약간 걸리적거려서 나이프 등으로 분리를 해주었는데요. 이것도 여러분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안 불편하시면 그냥 진행하시면 돼요. 촬영할 때는 종이를 옮길 수 없다 보니까 저는 약간 걸리적거리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연두색에 초록색을 아주 조금 섞어서 분홍색 카네이션에 꽃대를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카네이션 꽃대는 길고 약간 통통한 느낌의 굉장히 특이한 모양이죠.
그 모양을 잘 살려서 그려주시면 됩니다. 저는 꽃잎의 색깔에 따라서 꽃대의 색깔도 조금씩 다르게 해주었는데요. 지금은 연두의 초록을 살짝 섞어주었고요. 나중에 빨간 색깔 할 때는 약간 진한 에메랄드빛이 도는 초록색을 사용해서 꽃대와 잎사귀를 그려주었습니다. 잎사귀는 될 수 있으면 하트 안이 심심해 보이지 않도록 많이 많이 그려주시는 게 좋아요. 끝부분이 얇고 뾰족해야 하기 때문에 붓끝을 세워서 세심하게 표현을 해주세요. 물감과 팔레트를 제외한 나머지 제품들은 네이버 스토어팜 별나라 그림상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조금 진한 초록색을 사용해서 빨간색 카네이션의 잎대와 잎사귀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그려주시면 돼요. 될 수 있으면 하트 안에 빈 곳이 없도록 해주셔야 하트 모양이 잘 보이기 때문에 잎사귀를 많이 많이 그려주세요. 잎사귀를 그리실 때는 조금 긴 것도 있고 두꺼운 것도 있고 그리고 얇고 짧은 것도 있게 아주 다양한 모양으로 해주시는 게 포인트인데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길고 뾰족한 느낌은 유지를 시켜주시는 게 좋겠죠? 잎사귀들끼리 서로 겹치게 그리셔도 상관없어요. 붓끝을 사용해서 역시나 끝까지 꼼꼼하게 그려주시는 거 잊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 카네이션 그리실 때 꽃잎의 농도보다 잎사귀의 농도가 더욱더 진하게 되면 꽃이 부각되지 않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꽃을 조금 더 진하게 하시거나 아니면 같은 농도로 진행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는 연두색에 노란색을 아주 살짝 섞어서 노란색 카네이션에 잎사귀를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꽃이 작기 때문에 잎사귀도 상대적으로 작게 그려주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하트의 중앙 상단 부분은 일부러 조금 남겨주었어요. 나중에 글씨를 써야 하기 때문이에요. 글씨는 저는 네임펜으로 썼습니다. 여러분들도 각자 좋아하는 펜을 사용해서 글씨 써보세요. 스케치를 이렇게 대충 해준 다음에 네임펜을 이용해서 땡큐를 적어줄게요. 여기서 조금 더 글씨가 고급스러워 보이려면 세로로 내려오는 획에서 두께를 조금 추가해 주시는 거예요. 얇은 글씨용 네임펜을 사용해서 세로의 획만 이렇게 조금 더 두께를 추가해 주었습니다. 하트도 해주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 두 번째 톤을 들어갈 건데요. 처음에 우리 연습했던 그대로 해주시면 되고 약간 허전한 부분에는 점점점을 찍어주어서 뭉치는 느낌이 없도록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분홍색을 하신 다음에는 빨간색을 해주세요. 색깔은 분홍색 어두운 부분 할 때는 분홍색에 빨간색 아주 조금 섞고 빨간색 어두운 부분 하실 때는 빨간색에 자주색 아주 조금 섞으시면 됩니다. 항상 진한 색은 밝은 색보다 조금만 섞는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분홍색 부분 어두운 곳을 했으면 이제 빨간색 꽃의 어두운 부분도 해줄게요. 방법은 똑같습니다. 중앙 하단 부분에 조금 더 작은 스트로크를 이렇게 가로로 길게 그려주시면 되고요. 뭉칠까봐 염려되는 부분은 콩콩콩콩 점을 찍어주듯이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점을 찍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면을 쪼개주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빼먹지 마시고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조금 부족한 잎사귀도 채워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고 빨간색에 물을 아주 많이 타서 10자 더하기 X자를 해주겠습니다. 아주 작은 무늬를 넣어줄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림이 조금 풍성한 톤으로 보이도록 끝까지 마무리를 해줄게요. 어떤 그림이든지 편안해 보이려면 중간 톤이 많아야 하기 때문에 이런 톤을 더 추가해준다는 느낌으로 진행해 주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초보도 쉽게 그릴 수 있는 예쁜 카네이션 그리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오늘 영상도 즐겁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안녕!